홍대바입니다. 사운드 레시피 홍대바입니다. 자, 드디어 바나나가 다 소진이 됐습니다. 자, 그래서 2024년 바나나 신제품입니다. 지금 들으시는 제품이죠. 기존의 바나나랑 사이즈는 약간 작아요. 고구마 약간 작고 유닛 구성은 같고요. 예, 가운데 지금 그 표딱지가 하나 붙었죠. 요거는 이제 그 사운드 레시피의 자작나무 적층 버전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붙게 될 거예요. 자, 바나나 스피커가 자작나무 적층 버전으로 나온 거예요. 멜론이랑 같이요. 제가 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자. 카페용입니다. 자. 뭐 바나나는 갈수록 인기가 있으면서 완전히 소진이 돼버린 스피커 중에 하나죠. 사운드 레시피에서 아예 작정을 하고 카페용으로 튜닝하고 설계하고 만든 스피커라고 보시면 됩니다. 자, 이거 브라켓 어떻게 달 것이냐? 위에 지금 그 구멍 직접 그 내셔서 지금 멜론이랑 똑같아요. 브라켓 위로 이렇게 장착하시거나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세로로 장착해야 될 때가 있을 거예요. 그쪽은 또 세로로 장착하시면 되고요. 뒤에서 나는 그 위치를 보고서 장착하시면 돼요. 그거는 충분히 저희가 제조한 거기 때문에 바꿔드릴 수 있습니다. 자. 작은 공간, 그러니까 요즘 카페들 조그만 카페들 많잖아요. 한 조 쓰셔도 충분하고요. 큰 카페도 웬만큼 공간이 크지 않을 때는 한 조 갖고도 소리 충분히 잘 납니다. 이 MTM 방식은 정의감도 좋고 이렇게 표현들이 많은데 제가 들을 때는 밸런스가 너무 좋아요. 밸런스가 그러니까 소리 음량이 작은 상태에서도 밸런스, 소리의 밸런스가 너무 좋습니다. 그러니까 카페에서 쓰실 때 바나나 쓰시던 분들은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카페 업주님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. 기존 바나나보다는 조금 가격이 올라갑니다. 그러니까 그거는 양해를 좀 해주시고요. 자. 자작나무 합판으로 그리고 적층 방식으로 만든 바나나 스피커 2024년도 사운드 레시피의 스토어 하이파이의 신제품입니다. 자, 많이 소개시켜 주십시오. 고맙습니다.